굉장히 순수해요. 그리고 문학 소녀이고 이제 글 쓰는 재주도 있고 그래서 이제 연애 편지를 주고 받을 때 굉장히 낭만적인 글도 잘 쓰고요. 일단 그런 순수한 사랑에 대한 열정을 그러니까 단 하루의 첫사랑을 평생토록 이제 가슴 아련하게 이제 간직하면서 살아가는 인물인데 영화를 보시면 굉장히 좀 면민이 느껴지고 이렇게 봤을 때 정말 안타까운 사랑을 하고 있구나 한 번에 느껴지실 수 있는 역할이에요. 교복 입은 모습이 너무 좋대요. 그래서 옛날 생각이 난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더 관심이 간다, 과거 쪽. 근데 저한테 사실 뭐 과거 쪽이 더 애착이 가냐, 현재 쪽이 애착이 가냐 그러면 진짜 말할 수 없고 다 두 개 다 너무 애착이 가고요. 찍을 때마다 되게 틀렸어요. 과거신을 찍을 때는 정말 과거신에 묻혀서 너무 좋았고 그래서 과거신만 있는 것 같았어요. 근데 다시 또 현재를 찍으니까 아, 또 현재에 그냥 내가 지혜가 너무너무 좋았고 그것만 있는 것 같았고 그 엄마와 딸이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틀리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기본적인 그 가치관이나 이런 성격은 글쎄 두 인물 다 매력 있어요. 옛날 사람이기 때문에 옛날식하게 뭐 이런 건 있죠. 약간 말투가 우리 같지 않은 신세대적이지 않은 약간 저는 많지 않은데 준하 같은 경우에는 뭐뭐 했군 뭐뭐 했네 뭐 했네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 그런 클래식한 대사를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도 맞추기 위해서 이제 대사 같은 거나 이런 거에서 약간은 그런 식으로 클래식한 식으로 했는데 특별하게 저는 그거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막 신문을 찾아봐서 자료를 읽고 막 그렇게 분석하지는 않았어요. 거의 막바지 촬영 때 이제 주로 감정씬들 그리고 몹씬이라고 그러죠. 군중씬들이 많이 나오는데 감정을 잡는데 그 거의 다 슬프고 울고 이런 감정이어야 되거든요. 계속 그게 몰려있어. 나중에 정말 집에 가면 같이 머리가 아플 정도로 많이 울었거든요. 일단 감정신들이 좀 힘들었던 것 같고 또 하나 힘들었던 거는 영화 촬영 기간이 9월 9일부터 12월 29일까지 찍었는데 이제 좀 가을 넘어가면서부터 저희 또 비신이 굉장히 많아요. 비만이에요. 예진 씨는 거의 저보다 한 몇 배는 더 많이 맞았는데 그래서 좀 추위하고 좀 싸우는 거 그런 게 좀 어려운 거 부딪혀. 사람들이 많은 데서 감정을 잡아야 되는 경우고 또 만약에 우리는 감정이 나왔지만 여건이 안 되는 경우에는 또 다시 감정을 잡아야 하루에 7, 8시간은 감정을 계속 그걸 끌어올려야 된다는 거는 사실 굉장한 카타르시스를 느끼지 못한 배우들은 감히 하지도 못하는 정말 그런 것들을 우리는 겪어야 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었어요 진짜. 정말 순수한 어린아이에서부터 정말 나이 지긋하신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같이 볼 수 있는 영화가 그런 가족영화 빼고는 없었잖아요. 근데 멜로라는 점에서 어차피 사랑이란 공통주제가 있기 때문에 다가가시기에 정말 쉽게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목 이런 게 있어. 너무 아픈 사랑이 사랑이 아니었음을 이라는 게 있는데 저는 그 노래를 들으면서 아니야 너무 아파야지 사랑일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아 그냥 왠지 울음을 참고 싶은 울음 있잖아요. 울음을 그냥 눈물을 막 감는 게 아니라 너무 참고 싶은 울음 이렇게 가슴에서 뭔가 이렇게 울음 꼬치찡한 느낌이었으면 좋겠어요.